윤석희. 와, 여기 육구선도 계단이 엄청나게 깊은 것 같아. 마지막 계단. 어제 하루 비가 진짜 많이 왔어가지고 오늘도 비 올 줄 알았는데 오늘은 다행히 비가 안 와가지고. 근데 언제 소나기 올지 몰라서 일단 우선 갖고 왔거든요. 어? 막걸리 파네. 일단 공기가 엄청나게 습해요 오늘. 지금 어항 속에서 숨 쉬고 있는 그 기분 뭔지 아시죠? 오늘 하루만큼은 비가 안 오기를 바라봅니다. 성인용 그 안으로 들어오세요. 오. 먹으려고요. 아, 예. 편하신다. 네. 네. 동태찌개 하나 주세요. 네. 지금 테이블이 물이 젖었거든요. 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. 밖에는 뭐야? 아, 밖에 이렇게 생겼구나. 오, 두루마리 휴지 바이브. 네. 소주 한 병 주세요. 참이소 후레시야. 네. 오, 엄청 크네. 선물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밥이 고봉밥이야. 아, 밥 좀 덜어 주세요. 예. 어, 에이, 감사합니다. 너무 더워, 너무 더워. 한 잔 일단. 이게 종이컵에다 따르면은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는지 이제 감이 안 잡혀가지고 짠. 어우, 아,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금주를 하다가 오랜만에 참이슬을 딱 마셨는데 평상시에 못 느끼던 그 참이슬의 살짝 설탕 같은 맛이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오늘도 참이슬이 좀 단 것 같아요. 참이슬 맛이 바뀌진 않았겠지? 이쪽을 찍고, 이쪽을 찍고. 오, 와, 시원하다. 이게 앞접시가 따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, 뜨거워가지고 덜어 먹으려면 앞접시 필수. 맛있겠다. 와, 국물이 진짜 시원해. 이거는 오이지? 종이컵에 따르니까 소주 되게 많이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. 짠! 아니, 소주 한 잔 반 정도 마셔버린 것 같은데? 동물시장에 사람 되게 많을 줄 알고 왔는데 지금 아침 10시 이제 넘어가지고는 아직까지 이렇게 사이 많지 않네요.
해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?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제 술을 마신 건 아니거든요. 해장은 아닌데 뭔가 국물이 해장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국물. 맛있어. 아, 부추 맛있네. 뼈를 여기다가 동태는 뼈가 커가지고는 다시 발라먹는 게 편해가지고 좋아요. 갈치는 아무리 맛있으면 뭐해, 발라먹기가 너무 힘든데. 이거는 웬 양배추? 양배추는 내 스타일 아니야. 역시 몸에 좋은 거는 맛이 없어. 새우가 들어있네? 건새우? 짠! 비가 와가지고 공기가 습해서 그렇지 온도 자체는 막 화창할 때보다는 조금 시원하거든요? 그런데 습도가 다 했네. 어항 속에서 밥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저번 영상에 브이로그식을 올렸었는데 치료 기간 동안 딱 5일을 술을 안 마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진짜 원없이 술을 먹었거든요. 역시 사람은 먹고 싶은 거는 먹고 살아야 돼요. 참으면 절대 안 돼요. 참게 되는 순간 성격이 더러워져요. 5일 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네. 짠! 이게 뼈를 한꺼번에 싹 발라가지고 한 입에 왕건이를 먹고 싶어. 이렇게.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왔냐면요, 여기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래가지고는 점심시간 되기 전에 빨리 먹고 도망치려고요.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 동물시장을 한 1년 반 만에 오는 것 같거든요? 2022년도 겨울에 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고기튀김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짠! 종이컵에다가 먹는 소주는 아직까지는 짬이 안 나온다. 저 아직 그럴 짬은 아니잖아요. 와, 이 거대한 무는 뭐죠? 먹이 뭐야, 무겠지. 이 무를 먹으니까 생각난 게 옛날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 편의점에서 이제 오뎅을 파는데 오뎅 말고도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잖아요. 그거를 종류별로 이게 팔고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서 무도 50엔에 팔더라고요. 50엔이면 한국 돈으로 한 500원 정도잖아요. 국물용으로 낸 건데 50엔으로 팔아가지고는 저거 왜 팔지? 한국이었으면 그냥 줬을 것 같은데 저거 왜 팔지 싶었는데 또 사서 먹었거든요? 근데 또 뭐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봉태가 또 있다. 보면은 새우가 있어요. 새우. 진짜 완전 뭐 맛집이다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
그래도 이 가격에 정말 가성비가 훌륭하고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동태찌개다. 짠! 아니, 오이지가 맛있어. 이게 조금 애매하게 남았지만 버리고 가기에는 조금 아까워가지고 가방에 쏙 넣고 여기도 물을 굉장히 정성스러운 물 주셨어요. 무슨 물인지 모르겠네. 둥글레차, 보리차, 결명차 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리차는 아닌 것 같고요. 아무래도 결명자? 생수 같은데? 잘 먹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무래도 여기 오니까는 막걸리 같은 것도 땡기고 이게 돌아다녀 봐가지고 괜찮은 데 있으면 좀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. 여기 동면은 대부분 다 야장 느낌이네요. 야장. 이걸 지금 와서 먹을 수 없잖아. 우와, 이거 뭐야? 훈짠. 얍, 얍. 요, 요. 호랑이 연고가 500원. 근데 그 뒤에 호랑이 있어. 아, 여기서 김태탕을 파네? 김태탕 7,000원. 잡수 가시려고? 네. 네, 꼬리 안 짓죠? 네. 네. 막걸리 하나 주세요. 아, 막걸리가 잔술이 있네요. 근데 막걸리 잔술이 2,000원이야. 한 병은 4,000원인데. 그러면은 한 병을 먹어야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맥걸리. 어. 막걸리 여기다 먹으면 돼요? 여기다 먹으면 돼요? 네. 아, 컵도 있어요. 막걸리 잔? 아, 바본가 봐. 아, 여기다 먹는 거네요? 아, 막걸리는 거기다 안 먹고. 아, 네네. 아, 물은 거기다 먹고. 아, 네. 네. 아, 막걸리 잔이요. 짠. 짠. 아. 와우. 맛있네. 어우, 막걸리 진짜 오랜만에 먹네. 제가 그때 고기튀김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그 먹었던 집은 바로 옆집이고 이번에는 좀 다른 가게에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네, 옆집으로 왔거든요. 튀김 옷이 좀 많이 두꺼워가지고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까지 맛있는 건지 옆집이 더 맛있네요. 맛있어요. 짠! 안 하면 거기가 잠깐 잠깐만 잠깐만
이거 고기 튀김을 한번 튀겨놓은 건데 이제 나올 때 한 번만 더 튀겼으면 바삭하고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좀 눅눅해요. 갑자기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요. 내가 우산 들고 나왔더니 갑자기 날씨가 개는 마법. 그 우산을 들고 왔으니까는 이렇게 개는 거예요, 하늘이. 우산을 내가 만약 안 들고 왔다 이랬으면은 무조건 비가 왔다. 이 막걸리도 배부르고 튀김도 배부르고. 짠. 막걸리는 양보가 좀 하겠습니다. 누군가에게. 잔막걸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. 와, 이게 튀김의 위력이 대단한 게, 튀김을 먹음으로써 갑자기 배가 확 부르는 느낌이 든다. 근데 거기다가 막걸리까지. 미쳤다. 해가 떴네, 떴어. 와우! 얼굴이 벌써 빨개서 어떡해. 지금 11시 36분이거든요.